자, 색소폰 배우기 이거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? 어디 해보셔? 해볼까요?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 모인 우리 아 이게 그래도 이게 좀 낫습니다. 이게 C잖아요. 하나 밑에 C가 아니고 8. 파에서 발음 내리는 거라고요? 네, 네. 올리는 거죠. 위에부터 해야 되구나. 한번 해보세요. 아 이거 한번 힘들어요. 네, 연습하라고 하려고. 아 한번 해보세요. 이게 아주 이게 새로 찬송에 들어간 거예요. 500장. 복사해 올 테니까요. 몇 번 연습만 해요. 연습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죠. 자, 그럼 오늘 몇 장 할까요? 그거 몇 장이에요? 내가 아직 정하지 않은데. 여기 쉬운 거부터 해보세요. 봉제리. 쉬운 거부터. 다 봉제리 하셔야죠. 앞에서부터? 앞에서부터 다 했어요. 근데 그래도 좀 이따 쉬운 거부터 간단한 거부터 제가 여기. 나리아 십자가에 자 거기 쳐주세요. 303 자 시작하시죠. 나리아의 십자가에 Thank you.
뭔가 이렇게 좀 감정도 좀 놓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. 아, 그런 나중에 저절로. 자, 삼매고장. 자, 먼저 해주세요.
네. 이거가 저 10달 내려면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수백 번 해봐야 돼. 그게 저절로 돼. 그러니까 두 번 해요, 두 번. 네.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이게요. 자 이게 C잖아요. 근데 내리면 밑에 걸 누르고 C하라고요. 근데 왜 두 개 눌렀죠 위에? 아, 두 개 눌러야 돼요? 어, 하나 아 1, 3번을 누르나? 아닌데? 아. 신데 지금 어떻게 눌렀어요? 오라네. 요거 1, 3, 아, 1, 2하고 1, 2하고 요거 1, 2하고 요거 네. 아. 아니 여기서도 밑에 가 있고 위에 가 있잖아요. 밑에 거 밑에 거 아. 1, 2를 누르고 C예요.
맞다 맞다. 지금 저 준비하면 어, 그냥 소라인데 어, 어. 라죠. 라에서 라에서 하나 발음을 내리는 거죠. 견학을 하고 좀 떠나가 보겠습니다. 아, 찬성은 참 좋아요.
정확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삐뚤어 눌러갖고 이게 세서 그렇죠 음이 똑바로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음이 세서 그 다음에 재진 맡은 우리 거죠? 네. 아 이거는 뭐? 이거는 C예요. C에서 네. 그래서 아까 그럼 C에서 두 개 누르고 네. 이거 하나 누르는 거죠? 네. 라에서 이것만 눌러주면 네. 아 라에서? 아 라에서 그러니까 저 학원에 갔더니 네. 이거 저 피아노 질문은 이 플랫이 샵보다 치기가 쉬웠거든요. 샵 있는 건 이거보다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냥 말하더니 내가 보기엔 샵이 네. 플랫보다 더 연주하기가 쉽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파는요 파는 원래 위에 건데 이 밑에 것만 하면 되잖아요. 네, 파는 네. 근데 얘는 지금 플랫은 복잡하네 이게 네. 라에서 그냥 밑에 걸 눌러야 되니까 그래 요거 이제 하나에서는 네. 요거 이제 요거만 하나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네, 네. 요건 이거 누르고 또 이거 내가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게 두 개 세 개 있으면 그 아직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하나 있는 것까지 말하는 거 아직 두 개 세 개 하면 정신 없을 것 같고 이걸 좀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진짜 엄마 먼저 해주세요 지금 C인데 응. 그래 요 특별히 했잖아 요것만 눌러주라고 원래 이 파도 걸리는 거였어요? 요게 요 샵을 요거 했으니까 응. 요것은 파를 원래 그대로 그대로 눌러주면 두 번째인데 응. 요거 세 번째를 세 번째라고 요거 그거 샵 두 개 붙으면은 네. 아니 요 샵 하나 붙은 거는 네. 요거 그대로 요거를 눌러주라는 거죠 원래 파가 요건데 네. 요거 샵이 있으니까 요걸 눌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 하라는 거예요? 아니요 그렇죠 2번 네. 원래는 요건데 네, 그렇죠. 가운데 손가락 아, C 없는 C에 걸렸어요 C에 가서 아까 들은 거 파였어 세 번요? 좋아요.
봤을 때 점점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. 제가 한 달 전 안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해보고 마칠게요. 연습해가지고 이게 익숙하면 감정을 넣고 그렇죠. 아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게 저 지금은 앞으로 꼭 보는데 안 봐도 되죠. 이제 안 봐도 되죠. 얼마든 이제 안 봐도 익숙하죠. 그다음에 이제 감정을 이제 몰입해서 이제 소리를 만드는 거지. 그래도 이게 천원백 번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을 때에는 힘을 꽉 줬다가 그렇죠. 내려갈 때 힘을 쫙 빼고 그렇죠. 잠시 들으면 이제 그렇죠. 이게 높고 낮음이 있죠. 같이 계속 풀어주면은 안 되는 거죠. 난 색소폰이 겁나게 생겨가지고 아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. 트럼펫은 간단해가지고 저건 쉬운 줄 알았더니 근데 사실 트럼펫이 쉬워요. 쉬운 거예요? 네. 아, 초벌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? 네. 아 나 참 이거 아 트럼펫은 어떻게 다 불러요. 다 불러요. 근데 이게 이 입으로 도솔 도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. 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